직장인 박 씨는 연일 37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한다는데요. 강렬한 햇빛을 쬐다가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곧장 희망 온도를 18도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와 바깥 온도는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우리 몸이 착각하면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게 기침, 두통, 콧물 등의 증상과 함께 몸이 나른해지거나 또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일 트는 에어컨, 필터 청소는 언제 하셨나요? 제때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에 바람을 쐬도 냉방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오염된 냉각수에 있는 레지오넬라균은 비염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 심각한 경우 폐렴 등을 동반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원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지 않아도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에 오래 있는 직장인들이 눈, 코, 목 등이 따가워지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냉방병 증상의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엔 체력이 중요하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미 냉방병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를 10도 이내로 줄여보시고요. 더운 공기가 들어와도 2시간마다 꼭 환기를 시켜 냉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고요. 에어컨 바람은 직접적으로 맞는 걸 피하고 또 항상 실내에서는 겉옷을 챙겨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나른하다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자기 전에 족욕을 하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시원하게 있으려다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으니까 냉방병 예방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